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못 보지만 친구들 전도사님 얼굴 보면서 반갑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겠네요. 자, 잘 준비하고 앉아보세요. 자,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은 다 준비하고 미리미리 앉아있지요?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요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확인 할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 자, 전도사님 이거 맞대기 좀 짚고요. 자, 친구들 여기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일을 하시느라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아우 연민아 엄마 바쁘니까 동생 온다. 동생 좀 돌봐줄래? 동생님이랑 좀 같이 좀 놀아줘. 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 싫어 엄마 나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 왜 무섭게 너무 가래 이러면서 짜증이 낼 건가요? 아니야? 예 엄마 제가 데리고 놀게요 제가 돌봐줄게요 하고 대답하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예 엄마 제가 할게요 하고 대답할 거지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대답해야 하는 말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써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예! 하고 대답해요. 한번 우리 친구들끼리만 한번 읽어보세요. 전산 귀에 대고 있을 때. 예 하고 대답해요. 아우 시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다면 예 라고 대답하고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 예 하고 순종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셨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머나! 야, 여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높이 들린 보좌에 거기 하나님이 딱 앉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
돌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날개 두 개는 막 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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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 소리가 얼마나 무궁창고 큰지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히 차리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이것을 보았다면 너무나 놀라서 땅이 막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엎드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인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서는 나는 막 알게 됐다. 이렇게 죄 있는 몸으로 죄가 없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죄가 한 개도 없이 할 것만큼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우리는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큰 화를 당했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을 거야. 이 죄인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다니 하는 큰 소리로 놀라서 외친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날아오더니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빨갛게 핀 숯불 하나를 집게로 탁 집더니 이사야의 입술에 싹 갖다 대주는 것이었어요. 어휴,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러면서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다 없어졌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뒤이어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선지자들을 계속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뺏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계속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벌주실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전할 일꾼을 부르시고 찾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살아서 저 하나님을 배웠다니 나를 왜 죽었다 나를 망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이사야지만 입술에 빨갛게 핀 숯불을 천사가 대주고 내 아이 다 없어졌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사야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죄 용서받은 이사야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주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그것을 대답했어요. 친구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뵙자마자 죽어서야 마땅해요. 살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죽지 않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를 하나님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사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대답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라고 누구를 보낼까 하고 일꾼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중에 있지요?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누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서 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할 거냐?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렇다면? 여기 친구들 보세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는 저야! 그러면 얘네들 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목소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나요?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유치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맡겨주신다면 누가 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손을 번쩍 들었네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수가 너는 니네 유치원에 있는 민식이를 전도해라. 그리고 민식이한테 전도하라고 일을 맡겨주셨대요. 있어. 또는 옆집 사시는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걸음차 묶어주시는데 만나거든 붙들어드려라. 그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힘없는 친구를 도와줘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라. 누가 기도해드릴래? 누가 헌금해드릴래?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대답할 거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에 있는 글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자, 무엇이라고 써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할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예! 하고 대답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기뻐하시는 일에 맡기기 위해서 이거 누가 할래? 누가 나의 일꾼이 돼서 갈래? 하나님, 우리 함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처럼 정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대답 씩씩하게 예!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 약속 손가락 꼭꼭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멋진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속마음에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사야가 있을 그때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죄 용서받은 이사야가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대답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전도할 때 누가 용감하게 전도하겠니? 할 때도 예! 제가 할게요! 하고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부르심에도 예! 순종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먼저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 제가 할게요! 하고 먼저 순종하는 마치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도 빨리 물러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